전형 방법입니다. 외국인 전형 방법은 서류 평가 100%입니다. 면접 없습니다. 오로지 서류 100%. 네.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 능력, 그 다음에 전공 적성, 어학 능력, 그 다음에 학업 및 학업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한다. 그렇죠. 흔히 얘기하는 정성적 종합평가죠. 무조건 TOEFL, SAT, IELTS, ACT, IB, AP 국제표준 성적이 좋다고 해가지고서 꼭 합격하고 아니라고 해서 불합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. 국제표준 성적 없어도 기본적인 GPA 성적 있고 그렇게 하고 활동하고 자소서 성실하게 잘 쓰고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. 서울대랑은 조금 달라요. 서울대는 많이 힘들어요. 그러나 고대랑 연대, 성균관대는 외국인 전형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. 정상적으로 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서류 제대로 잘 갖추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과 스펙 있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대신 정성을 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. 단 모집 지원단의 결정에 따라 면접 실기고사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개별 연락을 이렇게 줍니다. 개별 통보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 연락 오는 사람 기준으로는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입학 사정에 이제 따른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